노래 빨리 시작해. 춤출 때 불편하지 않아? 바로 갈까? 모든 것 같아. 벗겨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Let's go. 11월생 아니거든? 11월생 생일도 몰라요 저. 너 난 저는 제이 생일 아는데 난 둘 다 알아. 4월 제이크 2002년 11월 15일 몰랐어요. 찾아봐야지 알았어. 이승현 생일이 10월 15일 저랑 한 달 차이. 예스. 니키 생일이 12월 9일 정원이 2월 9일 맞지? 아니요 맞아. 맞잖아. 아니에요. 돈스탑이 아니라 저스트 스탑인데 엔진분이 자꾸 돈스탑이라고. 저스탑. 아 이거 다 돈스탑으로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돈스탑이 아니라 저스트 스탑입니다. 저스탑. 네 엔진 여러분들 제가 상을. 와우. 최채인이 오늘 처음 이제 저희가 첫 방인데 이렇게 선물 주셨어요. 네, 이때까지 이렇게 또 저번 정규에 이어서 챙겨주신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일주일 활동이 남았는데 그만큼 이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엔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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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It's like a Polaroid love. 네, 아 맞아요. 그때 이제 팬미팅 때 찍었던 게 공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아주 열심히 찍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엔진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재밌게 찍었는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비주얼캠 찍으러 갔잖아요. 오늘 비주얼캠도 네, 그때처럼 근데 막 그때 딱 흑발이었어가지고 봤는데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하고 그때랑 갑자기 흑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희가 한번 폴라로이드 러브 챌린지 그거를 트렌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비를 많이 부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도 맞게 돼서 노래 엔진분들이 잘 몰입할 수 있게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살짝 생각해본 건 이제 이게 폴라로이드 무지 이렇게 하고 러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뭔가 세기말 감성을 강조한 곡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정말 옛날에 입었던 그런 옷들 위주로 입으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옛날에 자주 쓰던 그런 장식 뭐라 해야 되지? 방어구? 방어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데 되게 이런 장갑도 옛날에 쓰는 그런 장갑 느낌도 많이 나고 바지도 엄청 좀 올드해요. 되게 저랑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멋이 있어서 무대에서도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이카 먹방을 했는데 또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1위 후보에 또 올랐잖아요. 나 1위가 안 돼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 리패키지 앨범 활동으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하는 것 같고요. 일단 또 아이카에서 정말 제가 또 1위 후보에 올린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만족하고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잘 활동을 이제 아이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활동 때 저희가 꼭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뮤뱅 마지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뮤뱅 막방인데 그래도 이제 막방인 만큼 뭔가 멋진 무대 남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 네 생 옛날에 봤었는데 뭔지 알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제가 일찍 끝나는 거 아니고 멤버들하고 같이 있는 건데도 행복해요. 오늘 역시 순석, 신입성, 박성훈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처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NIPNOLOS 이렇게 대표로 하고 있다는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이렇게 네! 엔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뮤직뱅크에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놀라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점수가 높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진 여러분들이 역시나 또 저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죠. 당연하죠. 네, 엔지 여러분들 이렇게 큰 상 주신 만큼 저희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남은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NIPNOLOS였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네, 오늘이 블레스드 퀘스트 막방인데요. 이제 음방을 2주 돌고 이제 인가로 끝났는데 오늘도 후보에 올라가서 너무 엔지 분들한테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후보까지 오르게 된 건 다 엔지 여러분 덕분이고 많이 이번 활동도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새 시작은 이렇게 좋게 시작한 것 같고 이제 올해는 더 엔지 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시산시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NIPNOLOS 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다리가 숭숭 일었나? 걷는 거 같아. 보세요. 슉슉슉슉슉슉 걷는 거 같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레스드 퀘스트 활동 마지막 방송입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저번에 엠카에 이어서 인가를 또 처음으로 1위 후보에 됐어요. 1위 후보가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오늘 생방이니까 실수 없이 무대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음방 활동을 마치게 됐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뭔가 더 많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후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엔딩 요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원래 사실 인기가요에서는 엔딩 요정을 귀엽게 해야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귀엽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벳 하고 딱 뒤로 돌면은 이제 앙. 오늘은 약간 좀 막방인 만큼 렌즈도 끼고 그리고 머리도 좀 멋있게 까봤어요. 네. 그리고 옷도 좀 되게
셋업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막방 블레스트 퀘스트 되게 2주여서 좀 짧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활동한 것 같고, 1등도 많이 이렇게 몇 번 하고 해서 엔진분들께 정말 감사한 활동이었던 것 같고, 짧았지만 되게 짧고 굵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렌즈 꼈으니까 네, 파란색으로 꼈어요. 안녕. 오늘따라 진짜 떨린 것 같아. 저번에 긴장이 되는 듯 안 되는 저희가 이번에 서울 가요대상 두 번째 상수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거의 시작하기 전에 상 두 개씩이나 받고 하니까 이가 나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대면 공연이다 보니까 더 신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오늘 NF님 여러분 덕분에 벌써 이관왕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와우! 진짜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항상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진짜 엔진들은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상이랑 회사 퍼포먼스상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 그 엔진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NIP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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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우리가 본상을 보낼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베스트 퍼포먼스 상 베스트 퍼포먼스 상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 받으면 여러분 베스트 퍼포먼스 상 와우.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에 대한 보답을 받는 상이라고 느껴서 되게 개인적으로 뜻이 깊었던 여태까지 힘들게 퍼포먼스를 한 보람이 보람이 느껴졌어요. 일단 오늘도 이렇게 또 엔진분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진 여러분들 항상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엔진이었습니다.